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재미난 술래잡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전에 저희가 양과 늑대 컨텐츠 했던 거 기억나요? 네, 네, 늑대다. 네. 어디 가요? 배고픔 채우고 체력 채우고 막 그랬었어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 술래가 지정이 되면은 술래는 배고픔이 계속 달아요. 그래서 네. 도망 다니는 애들을 잡아야지 이제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다. 잡아먹는 거죠. 아흥. 도트님 스킨이 왜 이래요? 아 이거요? 이게 이제 오늘 컨셉인데 이제 잠만 막 복날이잖아요. 더운 여름이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할머니와 삼계탕 특집입니다. 알겠죠? 잠만구다니 죽을래? 뭐라고? 혹시 쌍둥이 잠에세요 여기 두 분? 되게 이게 할머니가 잠들이 모티브로 만든 것 같은데? 아니 아예 때, 내 스킨 맞대. 아 그래 그래?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한 명이 지정이 되고요. 할머니는 그 뛰어다니는 닭들을 잡아야 돼요. 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끓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닭을 잡으면은 배고픔이 찹니다. 만약에 도망다니는 애들을 못 잡고 배고픔이 다 달면은 할머니가 지는 거예요. 알겠죠? 이거 좀 그런데? 왜요?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이제 죽는다기보다는 이제 지쳐가지고 네 지치셔서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방에. 오케이. 네 알겠죠.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게 특수한 스킬이 있어요. 술래는 네요. 술래 본성이라고 배고픔 네 칸을 소모해서 이제 닭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아, 네. 네. 근데 잘 써야 돼요. 이거 잘못 쓰면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맵 중간중간에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상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대요. 아. 이제 할머니는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배고픔을 채울 수도 있고요. 예. 자, 바로 가보도록 하죠. 술래잡기. 고싱. 꼬꼬댁. 꼬꼬댁. 여름이다. 여름은. 난 닭이에요. 여름은 우리의 천적. 난 삼계탕이 되고 싶지 않아. 꽉꽉. 꽉꽉은 뭐예요? 꽉꽉은 뭐 하는 닭이야? 오리 아니야? 오리 꽉꽉은? 됐다. 잠들인다. 야 진짜 잠만구. 잠만구다. 어? 야 진짜 잠만구다. 아 진짜로? I'm 잠만구. 잠아. 일단 숨어. 뭐 해물을 먹고 온 잠만구야? 바른 보소? 잠깐만 비 온다. 잠깐만 이거 나 여기 갇혔어 할머니. 어디서 발자국 소리 났는데? 할머니 갇혔다고 여기. 어? 어디 갇히셨대? 구경 가자. 아, 왜? 아니야, 나 구경 가면 너 그거 돼, 삼계탕 돼. 가서 농락하자, 농락. 뭐야, 이거? 야, 누가 못 나갔냐? 이렇게. 못 나가, 이거? 아니, 내가 들어가려고 문 열었는데,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, 어떤 닭이 들어가고, 내가 문 닫았어. 꼬꼬댁! 어, 저기있다. 꼬꼬댁! 뭐야, 이거? 그 배고픔 달 텐데, 잠들 할머님. 안녕! 여기있다. 어? 여기 닭 여기 닭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? 바보다 바보. 어디 있어? 나도 보였는데 잠들이랑 닭이랑 야, 같이 보여. 야 누가 보였는데. 할머니한테 돋보기 좀 드려라. 눈이 안 좋아. 야 할머니가 이게 빨라가지고 힘들어. 눈이 안 좋으시네. 잠들 할머니. 네. 저 찾아보세요. 안 되겠다 이거. 저는 내가 하나라도 잡고 가겠다. 설마. 설마 능력을 쓰는 지금? 건가? 띠임! 띠임! 어 저기 빛나네 저기 빛나네. 쐈어! 누가 빛나냐? 오 잡혔어! 이 잡히면 배고픔이 차가지고 생명 연장하거든요. 할머니! 아! 언제 왔어? 근데 이거 술래를 언제 죽어? 아 맞아 배고픔이 다 달아야 되는구나. 여기 누구 보였는데? 어? 거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. 아 어떻게 알았지? 내가 보여서 온 건가? 빔! 아 저기 있구나. 아 이거 능력 썼구나. 뭐야 나 손 반.. 야 내가 반짝거리냐? 빔! 도망가! 잠만구 저거 꽥꽥! 야 이거 어떡하냐? 빔! 또 한 명 남았다. 한 명 남았어? 닭 한 마리. 도망간다 돼. 떨어진다 어딨는데? 어딨지? 못 올라온다. 여깄다. 못 올라온다. 야! 도망가! 야! 다가! 도망가!
거대. 어디 있는지 몰라. 어디 있는지 몰라. 야 어디 있는지 몰라. 오 도망갔어. 와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못 본다 못 본다.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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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맞다 맞다. 맞다 맞다. 야야야야야야. 오. 할머니 할머니 나 잡아먹을 거야. 와리리한다. 일로 와봐. 야 그 말을 믿겠니 그걸? 종류가 치킨, 있잖아요. 간장 치킨, 순살 간장 치킨. 아 순간 치킨. 누가 순살로 먹어요? 뼈를 이렇게 딱 뜯어서 먹어야지. 뭐라고요? 저 순살 좋아하거든요. 아니야. 지금. 어? 그게 다른 거 같아. 뼈로 먹었을 때 맛있는 게 있고 순살로 먹었을 때 맛있는 게. 맞아. 그 닭다리는 뼈로 먹어야 좀 맛있더라. 맞아. 저는 닭다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. 어?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저는 오히려 다른 걸 더 좋아해요. 야야야. 이게 어떻게냐면요? 은근히 퍽퍽살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. 저요? 그래서 퍽���살 또 좋아하는 건 아니야. 난 날개. 나 날개 날개다리 좋아해. 날개다리. 저희 뭐 하세요, 코아님 거기? 날개다리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? 삶아지고 있는 거야. 삶아지고 있어. 뭐 닭 요리 되고 있니? 그 코아님은 무슨 닭 요리 중에 뭐 좋아해요? 또또또또시야왜죠왜죠 아 찜닭이요? 찜닭도 맛있지. 찜닭은 이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. 그리고 거기 당면도 맛있고. 안동찜닭. 안동찜닭? 저는 코티님이 사주는 닭요리야. 아 제가 사주는 닭요리요? 그럼 뭐 좋아하는 거 먹을 일 없겠네요. 네. 저는 닭백숙 좋아해요. 닭백숙 맛있잖아요. 올드. 아 몰드요? 아 잠깐만 진짜 그런가? 저 약간 나이 들어 보이네. 아 나 닭백숙 취소할래. 아 왜? 아 왜 시작해? 아 나 진짜 야, 편집 못하게 편집 못하게. 아 저는 닭요리 닭요리 중에 떠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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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다들 어디 간다. 할머니 아니라고. 그냥 할머니라고. 할머니야. 이쪽에 있었던 거 같은데. 잠들 할머니가 아니라 잠망구라고. 어? 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배고픔 빨리 다녀? 빨리 잡아 먹어야지. 뭐야 사용했는데 왜 안 돼? 뭐야 이거? 못 본 거 아니야? 못 본 거? 나 되고 있는데. 어? 어? 못 본 거네. 못 봤어. 못 봤다. 못 봤다. 못 봤다. 아, 못 봤나? 아, 주름 뿌렸다. 이거 뭐야? 아, 여기 아니네. 야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야. 상자에 찹쌀 마늘 이런 거 있어요. 이거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? 아, 너무 빨라. 상자에 찹쌀 할머니 마늘 있다고요? 할머니 뭐 머리카락도 안 보이시는데? 어? 야, 근데 이게 배고픔이 달아 가지고 못 뛰어슬랜데. 어, 저기다. 잡들이 잘 뛰던데? 할머니 저기 있다. 할머니 저기 있다. 나 안 뛰어지는데. 뭐야? 어딨지? 어, 갑자기야. 나 상자에서 찹쌀을 발견했어. 야 이거 이런데 이거 숨을 때가 은근히 많네. 야, 이거. 먹으면 야 그 찹쌀은 술래만 먹을 수 있는 거야. 너네 먹으면 안 돼. 그래 찹쌀 할머니 거야. 뭐야? 상자 왜 비어 있어? 야 할머니. 야 할머니. 야 고맙다. 어 나 할머니 내 상자에 찹쌀 다시 넣어놓을게요. 어 아 그래? 그러니까 제발 나 가겠다. 찹쌀 다시 넣어놔. 아니 내가 할머니. 만수무강. 만수무강이래. 만수무강이래. 몸보신하세요. 어? 썼는데? 어 여기 있다. 어 안돼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지의 공간. 어? 미지의 공간? 아! 안녕. 안녕. 아 나 진짜 알 수 없는데 방금. 한 명 남았지. 한 명 남은 것 같은데? 수영방! 수다가! 잘 살아 수다가! 팡닭 팡닭. 아니 할머니가 아직 생생아 수다가 도망가! 어딨어? 어딨어? 나 안 보이는데? 어딨어? 어딨다고 안에서 연기 들어갔어! 연기한다! 일로 나와! 일로 나와! 오케이! 할머니 만수무강 하시겠다. 오늘은 닭백숙 4마리구만 4마리. 혼자서? 건강한 대식가시야 대식가. 야 혼자서 야 먹방하셔도 되겠다. 아이 혼자라니 내 손주들하고 같이 먹어야지. 아이 우리 코돌이 코돌이 잠순이 그리고 초순이가 있는데 초순이는 오늘 치과 가서 못 왔어. 아니 닭으로 변신해서 닭으로 변신해서 닭말 하세요 닭말.
야. 꼬꼬꼬꼬래 꼬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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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 뭐야 나, 뭐야 나, 뭐야 나, 뭐야 나, 뭐야 나, 왜 바로 보자 왜 바로 내 뒤에서 태어나는 건데요 할머니. 나도 닭백숙 맛 좀 보자. 깜짝 놀랐네 진짜. 여기 바로 뒤에서. 와 이것도 코안가? 여기 절대 자리인가 여기? 이 그 말을 하면 어 대감. 나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. 야 너는 왜 거기 그러고 있어? 거기는 다 보이잖아 바보야. 왜 앞에 데리고 지나가냐? 우와 깜짝 놀랐네. 와 진짜 깜짝 놀랐어. 어 정말 답답이네 답답이.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와. 삼계탕이 되지 않기 위한 올해 최고로 놀랐다. 우와 야 여기 되게 좋다. 오 좋은데? 자 여기 걸렸죠 지금? 오늘 저녁은 닭부스. 이거 배고픔 많이 달았을 텐데. 반이당. 오, 또 와리가리 하나요, 와리가리? 코아님이지 이거 뒤에 숨은 것도. 야, 잘 도망간다. 야, 와리가리. 야, 와리가리 와. 야, 야 어디 있어? 깐들어봐. 공격이요? 야, 코아 그때 도망갔어. 여기 없잖아.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. 뭐야? 농락 봐봐 농락. 여기 있어. 어 잠닭이랑 수닭이랑 만난 거야? 아니야 코닭 코닭이랑. 아 코닭이랑 잠닭이랑 만난 거네. 수닭은 죽었잖아요. 아 수닭이 죽었지 아까. 수닭이 약간 다리 찢겨지는 거 못 봤어요? 아이고. 관심로. 아주 살이 튼튼하더라고 우리 수닭이. 여기가 다리살이 엄청 뜨뜨네. 야 이게 되게 왔다갔다 거리니까 헷갈리겠다. 내가 숨었던 데는 없네. 아 이거 이 배고픔 다 달아가지 않아요? 몇 칸 남았어요? 이제 피 따는데 나? 어? 피 따나? 드디어 목욕 닭들이 이기는 거야. 어, 저 목욕 준비한다. 저거 닭 시키고 있다 털부터 벗겨. 어디 아이고 우리 잠닭이 이거 깨끗하게 어 씻어가지고 삼계탕 되려고. 그러니까 할머니 아프세요? 할머니 닭! 할머니 닭! 굶어 죽이면 안 되지! 어디 할머니 닭! 할머니 닭! 할머니 닭! 할머니 닭! 도망간다! 야 도망가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? 어! 어! 저기 있는 데는 갈 수 없다! 아! 닭이가 성인입니다. 할머니 죽이는 민성무소? 야 아이 죽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. 잠깐 싫어! 할머니 싫어! 잠깐 주무시는 거야 시장하셔서. 들어가신 거야 방에. 자, 어쨌든 이번에는 두 마리의 닭이 삼계탕 신세를 면하고요. 할머님은 피곤하셔서 이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. 다음 판 가볼까? 이게 다른 맵도 있거든요. 다른 맵을 한번 이동해 보죠. 오케이. 자, 맵을 좀 이동을 했는데요. 여기는 좀 넓어요. 여기 경계선이 쳐 있긴 하거든요. 지금 날아간다. 코코코코 닭이. 야, 닭이 하늘을 난다. 야 하늘을 날고 싶었던 우리의 코닭이 그렇게 먼 우주로 떠났다고. 내가 떨어지는데? 내려오는데요? 야 내가 내려오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? 어 살았어. 아이고 야 살았네. 아이고 나의 날개의 파덕임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. 어 닭이 요즘 잘 나네. 내 살! 뭐야 야 이거 뭐냐 이거? 달걀! 아, 언제 공차 났대? 달걀이 근데 개수가 이게 자 가도록 할게요. 바로 가죠. 야 도망가. 어? 야 여기 되게 넓네 그냥. 여기 그냥 도망다녀야 되네 무조건. 숨을 데가 별로 없대요 여기는. 오 상자. 엄청 넓어요. 오 대추. 야 이거 삼계탕에 삼계탕이 들어가는 거네. 찹쌀조지. 그러니까 찹쌀 에이, 대추. 이왕 잡아 먹을 거면 좀 맛있는 거나 같이 어? 넣어줘. 아이고 우리 닭들이 어딨나? 아이고. 아이고 우리. 도치 할머니. 어 이거 삼계탕. 그래야 되는데. 아야 눈 맞췄다. 안녕.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안녕 닭다가. 오. 우리 각다기 잡았고요. 집으로 오냐? 어, 아니네. 여기 음침한 곳에 있네. 밑에 있는 닭들 어딨나? 어 우리 닭들 어딨나 이거? 어 네. 잠깐만. 저기 있다. 어디였어? 어? 아 제발 놀러 가요 제발. 아이고 우리 수닭이야 수닭이. 할머니 살려줘. 이거 걷는 거 안 돼. 우리 손주들 삼계탕 끓여줘야 돼. 아.
그 손주가 지금 여기 있을 텐데. 어? 삼촌 어딨지? 저거 잠망구잖아. 잠망구. 무슨? 어? 할머니. 어? 할머니. 잠깐만. 어? 이거 어떻게 가? 아 잠깐만 저기 어떻게 가? 아 저기 어떻게 가? 이게 어디로 온 거야? 어 난가 난가? 야 유령아 말하지 마라. 밖에 야 이거 되게 길이 복잡하다 이거. 어? 이거 누구야? 아 할머니! 아이고 우리 잠다기 잘가. 잠게탕. 잠게탕이요? 자 이제 닭이 누구 남았지? 아 나 세 칸 남았는데요. 큰일 났네. 와 이거 뭐야? 코닥이 어디? 등잔 밑 누군데 여기? 어? 코닥 코닥 등잔 밑? 그놈의 등잔 밑은 술래잡기 할 때마다. 도치님이 유행시킨 거잖아요. 아 배가 맞아요. 고파서 배가 고파서 사용할 수가 없대. 야 어떻게 한 칸 남았다. 나는 잠게탕보다 오빠닭이 좋다. 오빠닭 오빠닭 어딨어? 어딨지? 네? 야 진짜 잘 숨었다. 잘 숨었어? 뽀가님이 뽀가님이 아. 이제 뭐야? 이제 힘내 아니야 우리 답답하다. 이제 힘내 우리 답답하다. 어딨지? 할머니 답답 할머니 답답하시다 정 지금. 반대편에 포아님 이거 돌아다녀도 될 것 같아. 와 이거 진짜 있어. 아 정 반대편이야? 아 네. 아이고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. 아, 할머니 치료 가셨네. 아 우리 손주들 아이고 어 닭 해줘야 되는데 닭요리 삼계탕 아싸 살아 남았다 살아 남았다. 야 그 그 두 번째 외면서 한 판 더 하죠. 나 네, 나도 한번 숨어보고 싶다. 거기 되게 괜찮다 거기. 숨기가 되게 좋아. 어, 잘 숨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. 자, 숨어요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숨어.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? 야, 내가 바로 이때까지 몇 번 안 걸리는 새채닭이라고 새채닭. 어? 새채닭. 나 아까 괜찮은데 봤는데? 아, 나 망했어. 꼬꼬닭 꼬꼬꼬꼬. 어, 상자. 뭐야, 상자는 인삼 있어. 야, 건강해지겠다. 할머니 다음 그 인삼 먹어도 돼 그거. 뭐야, 내가 할머니야. 누구야? 어? 코머니? 할머니다! 내가 할머니야! 아이고 코머니! 어딨어 어딨어! 아 여기 별로네? 팀원이 갔다 팀원이. 할머니 왔다 얘들아!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? 할머니 완전 어디 계신 거야? 야 너 도닥이 나한테 와!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! 너 나 도닥이 도닥이! 도닥이 도닥이? 저는 갑자기 할머니 저기 원 플러스 원 있어요! 어? 아 원 플러스 원 없어! 야 도 야 각다가 너 딴 데 가지! 아니 합체 이거 1타 2피인데? 잠깐만 원이 유행이라서. 야 잠깐만 저기 좀 난리 난 것 같은데? 아 먹었다! 이리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빛나면은 진짜 도축다. 그래 둘 중에 한 명 빛나면은 그 빛난 사람 봤어요, 희생하자. 방금 봤어요? 왜? 방금 봤어요? 못 봤는데? 아래 저 아래 어? 뭐야? 어? 누구야 저거? 봤지 그럼 뭔 닭이지? 봤지. 쟤 누구지? 다음 닭 올려. 근데 이 맵이 넓다. 수닭인데 수닭? 아 수닭이야? 아니 빵닭 빵닭이? 수닭이야 수닭. 아 빵닭이는 품종이 별로 안 좋아. 우리가 토종닭이지. 뭐라고요? 미안해. 이거 빵닭이 다 피면 우리 지금 다 죽는다. 어. 아 그러니까? 지금 닭종 차별하시는 거야 닭종 차별? 아 무슨 닭종 차별? 저기 건물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있다.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찹쌀하고 대추하고 인삼하고 다 먹고 있어. 어 저기 있네 수닭아!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봐. 할머니! 여기 우리 보여 여기? 여기 이쪽으로 와. 어! 어! 야 너 반짝이잖아 반짝이네 도망가! 내가 반짝이니까 도망가줄게. 여기 저기 어떻게 가냐 근데? 야 희생해 잠깐만 나 배고픔이 없다! 배고픔 다 죽는다! 할머니 다 저기 할머니 보인다! 죽는다! 할머니 저 위에 도닥이 있어요! 야! 위에 도닥이 있어요 도닥이! 야 낙하하지 마! 도닥이! 저 위에 도닥이! 위에 도닥이 있다! 도닥이 없어! 위에 도닥이 있어요! 도닥이 어딨어! 도닥이 없다고요! 도닥이 없어요! 도닥아! 할머니! 그게 높은 데서 막 뛰시면 안 돼요! 도닥아! 할머니가 배가 고프다! 도닥아! 할머니! 할머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! 할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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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할머니 할아버지야. 와 희생한다고 발음을 넣었어.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? 어? 야 잠깐만! 어 수현! 어? 어? 나 피가 없다! 우와! 야, 바로 옆에 있었는데! 바로 옆에 있었는데! 아 맞지! 어 대박이네. 야 결국에는 우리가 무시 좀 차별을 하면 안 돼. 그니까 우리가 무시했던 수다기가 1등했어. 아 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. 어? 사과해라. 야 미안하다.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맵에서 막판 하도록 하죠. 굿. 아 아까 나 내 뒤에서 바로 나와가지고. 이 정도면? 누구지? 아 잠깐만. 이 정도.
누가 누가? 아 할머니! 수모니? 너 죽냐? 아이고 할머니 저 같았으면 아껴놨다 죽였을 거예요 비상식량. 아 나 그럴라 했는데 너무 보여갖고 흥분해갖고. 그래 내 생각인데 뚫로나가 좀 맛있었고요. 누가 여기다 뭐 던지는데? 누가 인삼? 아이고 저 닭은 또 저기 올라갔네 저거. 인삼 던졌는데. 어? 순례 분성! 오케이 한 마리. 할머니 빨리 가세요! 저 건물이 다 이렇게... 누구야? 아니 빨리 가! 여기야? 어? 저거 빵빵하게 길을 못 찾는데. 어 제발.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? 나 반짝였었어 방금! 귀가 어딨어! 나 못 찾겠어 이거! 수연 할머니가 그... 같이 다시 다니시는 할아버지 애인이라 가지고 닮아가네. 나 여기서 못 하겠어. 뭐라고? 뭐라고? 어 누구 무슨 닭이야? 다가. 너부터 참... 너 누구야 거기? 아, 나 죽을 것 같아. 지붕 올라가려는 애 누구야? 어? 나 죽을 것 같아. 저아 너야? 나 각다기야? 각다가 거기 도망가면 안 돼. 내가 아, 할머니 피가 날고 있는데 할머니 피가 날고 있는데. 나 한 마리 봐. 오야 좋다. 할머니 여기 건강해. 와. 아 나 진짜 자존심 상하네 저 할머니. 야 지금 이거 잠다기만 죽은 거야? 아, 예. 아 나 이거 잠다기 이거 공포물 한번 할까? 공포물 여름 공포물. 공포물 뭔데? 뭐야 이거? 뭔데? 왜 공포물? 뭔데? 무섭잖아. 뭔데? 어? 뭔데? 무슨 공포물이지? 설마 아니지? 코아가 술래야? 네 명이 막 닭이고 막 아 나 네 명이 막 그거 할머니고 막 그런 거 아니지? 에이 뭐야? 맞아. 에이 뭔데? 코아야 어딨어? 살려줘 닭아! 나 이거 야 위에 있다 뭐? 어디? 위에 있다. 저기 있구만. 야 위에 야, 누가 올라가? 내가 아래 지킬게. 내가 올라갈게. 내가 아래 지킬게. 어? 진짜 무서워 이거 장난 아니라. 잡아. 와 야 조여. 어딨어? 내가 써 이번엔. 돌아가면 아이고. 내 거야. 내가 먹었다. 야 이거 진짜 무섭다. 야 어떻게 내가 그 예상하자마자 나 빼고 다 그렇게 못 뽑히냐? 어. 도찌님이 해봤는데. 야 그러면은 너네 다 여기 있고 날 닭으로 만들 수 있어? 할 수 있어요. 아 그래 그러면 할머니들 다 여기 있고 나한테 좀 시간을 줘. 나 도망갈 시간. 그래. 그러고 한번 해보자. 우리가 대신 도팅님 숨어있을 때 그거 능력 안 쓸게요. 아 그래 능력 쓰지 말고 어때? 그래 능력 쓰지 말고 숨어보라 그래. 그래 일단 그게 일단 더 무서울걸? 다 있어봐. 나 좀 숨고. 오 자 시작했어요. 저만 닭이고요. 나머지 친구들은 다 할머니입니다. 간다 우리 닭아. 얼마나 숨어? 우리 어? 굶어 죽어 가는데? 야 그냥 바로 먹어 배고파. 뭘 바로 먹어? 우리 할머니 좀비들이다. 할머니! 잠망고 좀비들. 잠망 좀. 할머니! 에, 할머니, 전 할머니 아닌데, 저 닭인데요? 저 빛난다, 저 빛난다! 야, 능력 안 쓰기로 했잖아! 아, 그렇구나, 안 쓰겠구나. 아, 능력 쓰면 어떡해! 나 이기 싶었는데! 알았어, 그러면은! 아, 나 한 번 더 도망가자, 한 번 더 도망가자. 우리 밥 그냥 우리가 꺼내 먹을 테니까 숨어, 어때? 아, 나. 아, 그래. 아, 나 잘 숨었는데! 채우자. 아, 너무하네. 자. 황금 복숭아 먹어야지. 나 굶어 죽겠는데? 너 잠깐만 포악은 할머니 어 오케이 나 숨었어. 어 제발 이거 뭐 숨었어? 어 황금복숭아 야 황금복숭아 먹었어. 거기 10초 세고 가자. 10초 세고 그래 고 10초 암 1등 아 뭐 저 기적의 수학자야? 어딨어? 어? 저요? 우리 닭 어디 갔나? 저 없는데요. 어? 코코대 코코대 어디 있을까? 야 도닥이 불쌍하지도 않냐? 우리 꼬닥이 나는 도닥 다리 나가 오른쪽 다리 아이 뭐 뭐야 그 잔인하게 오래 산 닭일수록 야 비도 온다 야 삼겹탕 야 잘 숨었다 꼬꼬닥 아 할머니 할머니 왜 할머니를 안 보여 수연이로 보여 야 수연이로 보여 아 걸렸어 야 저것도 치욕이다 수연이한테 걸렸어 죽였네 수연이로 보였어 깜짝 놀랐네 아 나 자 일로 오세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양과 늑대 컨셉으로 아이고 할머니와 삼계탕 특집을 진행을 해봤는데요
다음에도 또 재미난 컨셉으로 술래잡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좀 날이 더워서 여러분들 건강 챙기셔야 되는데 뭐야 이거? 이렇게 인삼, 대추, 뭐 찹쌀 많이 들어간 우리 삼계탕 드시고 다들 건강하게 올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. 이만 뿅! 뿅! 안녕.